일단,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적인 부분이 강한 거고, 돈에 대한 집착이 있고, 그 다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니까 그게 전부 이제 사이코패스에 들어가는데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제가 오늘 좀 열이 받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누가 열 받겠어? 좀 시원하게 완투 빠치 한번 날려주셨으면 좋겠고, 나이 10대하거나 죽음에까지 방치하는 사람들. 사람들은 과연 본인의 이 본질과 기질, 어떤 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,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적인 부분이 강한 거고, 돈에 대한 집착이 있고, 그 다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니까 그게 전부 이제 사이코패스에 들어가는데,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얘기를 하자면, 내가 학대를 받았던 경력이 있고, 인격의 형성이 미숙하고, 세 번째는,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, 나보다 약한, 말 못하는 짐승들, 노약자, 이런 걸 상대로 해서 군림을 하고,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일종의 그것도 질환이야. 근데 그런 애들의, 심리 분석을 해보면, 내가 학대를 받았고, 경력이 있고, 두 번째는, 나보다 강한 자한테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게 습득이 됐고, 그 다음 약한 사람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군림을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비열한 거죠. 그리고 간혹 가다가 피나, 이러한 폭행, 폭력성의 잔인성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도 나의 이 희열을 이 약한 상대를 학대하면서 느끼게 되죠. 그리고 제일 잔인했던 게 뭐냐면 이러한 성향이 없음에도 오로지 돈이 목적이야. 우리 옛날에 뭐 저기 시사 채널에도 나왔잖아요. 평생을 염전해서 이렇게 노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우잡이 생활을 하려고. 팔려가고 이거는 목적이 인성 이런 건다 떠나 일단 목적 자체 하나로 보면 나의 이익이야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인생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냥 도망 못 가게 강압적으로 해서 자기가 수십 년을 노동 착취를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부를 창출한 예가 많잖아요. 나는 진짜 싫은 게 낳아준 부모 혈연도 개무시를 하고 오로지 먹고 살고 내 것만 소중한 그 이기성에서 천륜도 저버리는 그런 악랄함을 볼때 저는 강력한 법의 그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럼요. 사회가 반드시 서려면 흑과 백이 분명하고 정의로움이 바로 서야 된다.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국가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처벌이 강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너무 생각해요. 솔방망이죠. 어린아이를 학대할 때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단순히 생활이 어려우니까 방치, 방임을 하고 나는 나가서 밤에라도 일을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애를 신경을 못 써주다가 예를 들어 뭐 집에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거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철이 없게 행동을 하면서 애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X년이고 죽어야지 시장
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엄마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. 관종이 있잖아. 내가 이렇게 사회에 희생하고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되게 선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그냥 아이를 이용하고 그 모습만 보여지고 주변에 나머지에다가는 나는 내가 난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여도 귀찮은 거고 그런 거는 인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죽여야지.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. 내 말 다 듣고 하면 그게 인형이지 그게 사람이야.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괜찮은 환경과 아이의 성장이 올바를 수 있는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정말 반사회적인 인격체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불쌍한, 당사자도 불쌍하고 피해자도 불쌍한 경우들도 많지만 사회에서 좀 더 뜨거운 관심을 갖기를 저는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강하게 추구합니다. 여러분 마음을 열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들게 이웃처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발어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개개인별로 나부터 고쳐나가자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